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셨으니 한 분이든 두 분이든 오셔서 하나님 능력을 다 받으시고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되물으시는 거예요. 예배의 목적이 뭔지 아느냐, 예배의 생명이 뭔지 아느냐. 알 것 같으면서 모르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배의 생명과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에 있느니라. 너희들이 아무리 예배를 많이 하고 자주 해도 내가 임재하지 않고 내가 역사하지 않으면, 내가 받지 않으면 그 예배는 가짜가 되는 것이다. 그럼 그런 예배를 드리게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주님이 수가성경물과 여자에게 말해주시잖아요. 다른 제자들 열두 제자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고 사마리아 우물가에 가서 그 여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야,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 내가 이번에 가봤어요. 너희들이 예배하는 장소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에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세웠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야.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저기도 말고, 여자야, 내가 있는 이곳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의를 내려주시고 목적을 가르쳐주시고 개념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이 여자에게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때는 더 춤추고 더 기도하고 더 은혜 받고 절제하지 말고 그냥 폭발하는 예배, 기쁨과 즐거움의 예배,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의 예배. 할렐루야. 그런 예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성령 임재와 기름 부음의 모습은 주님이 받으시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예배에 고민하면서 한 시간짜리 예배 가지고는 절대 만족할 수 없다, 주님이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다, 주님이 임재하시고 감동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자. 할렐루야. 자, 예배 대한 여기까지 좀 시간이 가자면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만지실 수도 있고요, 두 손을 들고 계실 때 불이 손을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손을 부드럽게 움직이면서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할 때 내가 먼저 하나님의 능력 받고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영안이 열어지면 좋습니다. 그러나 영안이 열어지면 거기에 대한 후폭풍이 있는데 많은 시험들이 와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고 개념적인 개론적인 그런 예배, 그런 신앙생활만 하면 시험도 별로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천국을 침노하려고 하고 그냥 쳐서 들어가서 영적인 그 이상의 영역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고 하면 시험이 오고, 육체를 통해서 정신이 막 헷갈리기도 하고요, 육체와 정신이 하나가 돼서 내 영을 대적하기도 하고 고통스럽고 아프기도 하고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준비하실 수 있으면 강력하게 기도로 물리쳐 나가셔야 됩니다. 자,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지금부터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갑자기 여러분이, 지금은 우리가 육과 정신이 하나가 돼서 기도하는데 그것이 영적인 기도는 아니에요. 근데 부르짖은 기도를 강력하게 하면 한순간에 그것이 쌓이거나 계속 참고 견디고 기도를 방언으로 시작하면 모든 영적인 은혜, 영적인 세계에 진입할 때 첫 번째 조건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이 합시다. 방언으로 기도하자. 방언으로 기도하자. 그래서 방언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방언을 내 영이 말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하나님과 내가 영으로 말을 하는데 내 귀로는, 육신의 귀로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언을 할 때는 이 방언이 내가 알아들으려면 방언 은사에서 통역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통역의 은사는 대부분 다, 방언 은사는 쉽게 받을 수 있어도 통역의 은사는 받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통역의 은사는 아주 깊이 사모하는 것도 있고 영적인 수준도 있어야 되고 사랑의 풍성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방언은 개인을 위해,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예언과 통역의 은사는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설프게 통역을 하거나 어설프게 예언을 해버리면 다른 사람에게 치명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하는 분야나 통역하는 분야는 미혹의 영이 정말 많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예언과 통역 은사를 받으면 성도의 영을 영적인 상태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신 방언이 이것이 제대로 된 방언인지 아닌지 이걸 깨닫게 해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통역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방언이 어설프다, 확실하지 않다. 여러분 방언은요 육신의 기로는 알아들을 수가 없고 애매모호하게 터집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팍 혀가 힘을 얻어서 혀가 또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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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굴러가면서 막 바뀌어집니다. 할렐루야. 같이 봅시다. 내게 능력 방언 주시옵소서. 방언을 하시는 분은 능력 방언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나중에 능력 방언은 이번 주에 사모님부터 능력 방언을 받았으니까 한번 여러분에게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이제 요셉 전사는 성령의 불로 끌어내리는 은사가 있고 있으니까 나중에 오면 또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방언으로 집중해서 방언 못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방언 못 하시는 분, 방언 못 하신 분 괜찮아요. 예.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영적인 것을 설명해 드렸는데 옆에서 손 들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네가 방언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방언 안 받아도 나는 괜찮다 그런 분은 괜찮고요. 방언 자 은사는 받을수록 좋아요. 내 옆에 온갖 종류의 냉장고에 과일, 채소 먹고 싶은 게 다 들어있고 이것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의 차이가 그거예요. 은사는 그거 같아요. 갈증 날 때 문 열면 냉장고 문 열면 얼음, 커피, 냉커피 이런 거 먹었으면 좋잖아요. 그것처럼 은사가 있는 사람은 갈증을 느낄 때 풀어지고 은사가 없는 사람은 답답하지만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가 터지려고 하면 방언은 언어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시작을 그렇게 하세요. 방언은 사주셨다서 방언은 사주셨다서 방언은 사서 고파서 다 고파서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사모하는 걸 보시고 혀를 확 돌려버리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두 가지 방언이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음을 보시고 사모하는 것을 보시고 확 혀가 돌아가게 만드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믿음으로 막 요청하는 방언은 사주옵소서 나도 방언 받고 싶습니다. 방언은 사주옵소서 방언은 사주옵소서 바빠 쫓아 혀가 막 돌아가네 더듬어지네 그럼 혀가 더듬어지면 더듬어진 대로 계속 가세요. 그러면 혀가 유창하게 꼬이고 막 돌아가고 정말 재밌습니다. 할렐루야.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감나무 위로 올라가서 따먹어버리세요. 무슨 말이냐면 방언을 사주옵소서 방언을 하나님 나도 유창한 방언을 사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오기 시작하면요 말이 굉장히 빨라져요. 특히 방언은 언어로 나오기 때문에 막 혀가 막 도로록도로 골라져요. 빨라져요. 그러면 혀가 빨라지면 빨라진 대로 그냥 가버리세요. 그런데 몇 번씩 여러 나라 방언으로 바뀌면서 내 것으로 완전히 정착이 돼요. 유창한 방언이 됩니다. 방언은 하면 할수록 유창해지고 안 하면 안 할수록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생각하지 말고 느끼지 말고 믿음으로 막 해버리세요. 할렐루야. 자, 이미 방언 받으신 분들은 좀 지루할 수 있어요. 같은 이야기를 계속하니까 방언 못 받으신 분들은 자 여러분 보세요. 한국말로 기도할 때 1시간 기도하는 게 10분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 아버지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뭐 먹고 똥 싸고 가서 아침 먹고 어디 가고 지금 어디 가고 오늘 교회에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마누라한테 붙잡혀서 왔습니다. 아 안 올라 그랬는데 이렇게 하려는데 저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아 근데 이제 5분 10분 딱 하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옆에서는 막 도대체 저게 무슨 소리야. 방언으로 한국말로 기도를 5분 10분 1시간밖에 많이도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방언 은사를 받으면 1시간이고 10시간이고 20시간 100시간 맨날 며칠 방언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방언하는 사람은 통역의 은사를 사모할 텐데 방언을 막 몇 년씩 10년씩 평생 방언하다가 통역은 못 받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인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여러분의 열정에 따라서 사모함에 따라서 어느 방언 주님 방언 통역하고 싶습니다. 방언 방언을 통역하기 시작하면 방언을 통역하면 어느 순간에 이 방언이 자기 방언이 한국말로 들려요. 한국말로 들린다니까 아멘 합시다.
한국말로 틀리면 자기 방언이 아 이런 뜻이구나 그렇게 알 수 있어요. 거의 방언 통역하시는 분들은 자기 방언 통역하는 경우가 많고요, 남의 방언을 통역할 때는 사랑이 많아야 되고요, 믿음이 아주 좋아야 되고, 그리고 믿음의 수준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부작용이 안 생겨요. 할렐루야. 그런데 꼭 그런 것만도 아니야. 믿음이 많이 없어도 그 순간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남의 방언도 통역할 수 있는 것도 주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또 여러분이 방언할 때 이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 방언 좀 통역하게 해주십사서 박한바바스카 멜로와스카. 그러면 그 많은 방언이 한국말로 아 주열레스카 바하스카 멜로와레스카 라다바르 우리 주여 러브레스케르면 나는 이런 통역 말고요 좀 문장으로 통역해 주시옵소서. 저저 저빠 소쳤던 하나님 와 이런 거 말고 러브레스카 좋다 가봐봐 그 할렐루야 이렇게 말이 언어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런 자기 방언에 대한 통역이 시작이 된다고 보면 돼요. 할렐루야. 여기서 기도를 계속 지점 계속하면 낱말이 점점 한 낱말 한 낱말 단어 하나 하나가 늘어나면서 문장이 통역이 돼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이제 통역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여러분 통역 은사에 점점 더 접근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 기도할 때 처음에는 기도할 때 영적으로 이 공간에서 여러분 기도가 왕왕왕왕왕왕왕왕 할 거예요. 이것을 팍 점프해야 되는데 잘 안 될 겁니다. 생각 감정, 느낌, 생활, 어려움,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영적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잡고 있어요. 알든 모르든. 그러면 막 기도하다가 또 뭔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뭔 생각하고 그럴 때는 이걸 깨버려야 되잖아요. 같이 합시다. 성령의 불, 성령의 불, 홀리 파이어. 그렇게 막 기도가 안 될 때는 성령의 불을 외치면서 조롱마귀 쫓아내고 잡념 이런 것들 다 쫓아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방언 안에 방언하시면서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집어넣어서 하세요. 방언 속에 여러분의 감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가정 문제, 교회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앞날의 비전, 앞으로 배우자, 또 물질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방언으로 계속 하면 순식간에 어느 한순간에 자기가 몸이 어지러지라고요. 막 휘청휘청할 거예요. 그럴 때는 영적인 것 같으면서 육적인 것 같으면서 영과 육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영이 열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 기도하면 여러분이 놀랄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은 담대하시지만 여러분이 영적 입문을 딱 들어가는 순간에 여러분은 놀랄 거란 말이에요. 생전에 경험하지 못한 영의 세계를 들어가게 되는데 그럴 때는 예수님도 보일 수 있고 예수님 모습으로 분장한 귀신들도 만날 수 있고 도깨비, 처녀 귀신, 뭐 별, 뱀 희한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막 오는 것도 보이고 여기서 많이 기도해도 여러분은 혼자 있는 것처럼 느낄 거예요. 아무도 없어. 옆에서 기도해도 아무것도 안 들려. 자기 혼자만 있어. 그럴 때는 여러분이 영이 열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렵거나 겁이 나면 다시 원위치, 눈 떠버리면 원위치, 다시 눈 감고도 기도 들어가면 그렇게 들어가기에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한번 두려움을 느낀 사람은 그 두려움의 영적 세계에 못 들어가게 돼요. 1년이고 10년이고 못 들어가고 그 주변에서 맴돌아요. 그러니까 한번 그런 느낌이나 그런 세계에 근접해 들어갈 때 예라 모르겠다 주님께 맡깁니다 방언을 계속 해붙이면 천사가 와서 주님의 명령으로 사랑하는 성도님을 모시고 오라 그랬습니다. 내가요? 방언하면서 육체는 방언으로 계속 영을 밀어줘요. 근데 영은 기도하면서도 빠져나가서 영이 빠져나가는 것도 알 수 있고 몸은 계속 방언하면서 천사와 대화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천국으로 이끌어가고 지옥을 경험시킬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영이 열어지는 과정에 천장이 있지만 영이 이제 구체적인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천장인 지붕이 그 과일이 익을 때 꽃이 필 때 확 피는 것처럼 이 뚜껑이 열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 우주로 막 날아가고 영의 세계에 들어가고 그리고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불터널이 여러분 들어갈 수 있어요. 저는 늘 기도할 때 불터널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아야 또 불사역을 할 수 있고요. 자, 영이 열어지면서 점점점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갈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거기에 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영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10장에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오는데 페르시아를 지키는 마귀가 21일 동안 막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주 공간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영적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걸 뚫으려면 부르짖어 강력하게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니야, 오늘 기도 빡세게 해서 영 안 열어줘라. 예, 주님은 어른들보다 너희들을 사랑하신다. 예. 어른들은 또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같이 합시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죄를 다 회개하세요. 남편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봉사의 관계, 헌신하는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내가 꺼림칙한 것들,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고 또 욕하고 술 먹고 담배 피웠던 것들, 나의 모든 행악 이런 것들 다 회개하세요. 그걸 회개하지 않으면 영이 안 열려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인정하시고 하나님 나 좀 만져주시옵소서. 막 그러면 누군가 와서 여러분 눈을 막 만질 거예요. 눈이 막 가렵고 얼굴을 막 이렇게 누가 만지는 것 같은 느낌도 나고, 주님이 만질 때는 아주 아주 부드럽고 머리 안수하는 느낌이 들고, 마귀가 이걸 흉내내는데 마귀가 만질 때는 막 가렵고 계속 가리고 기도를 방해할 거예요. 위험하거나 두렵거나 그러면 성령의 불을 외치세요. 같이 합시다.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두 손 들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